안녕하세요. 맹수지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부터 함께 보시죠. 책 영화로 읽는 전염병의 세계사. 인류 역사 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전염병과 그 전염병이 발생했던 시대의 상황을 명화로 재미있게 풀어냈는데요. 흑사병, 메독, 장티푸스, 천연두, 콜레라 같이 그동안 인류가 겪어왔던 유행성 전염병에 대해 알아보고 분석한 책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현재 상황에서 전염병들을 이겨내온 역사를 살펴보며 중요한 데이터이자 교훈으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책 나이듦의 이로움에서는 고령의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노년기에 대한 실제적인 증언과 지혜를 공유해 주는데요.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100세 시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엇인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이듦의 가치와 이로움에 대한 따뜻한 통찰력을 전해줍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유태인이었던 20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 빅터 프랭클 박사는 나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 박사. 극단적 상황이 난무하는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끈질기게 살아야 할 의미를 찾았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을 바탕으로 정신치료 기법인 로고테라피를 정립하고 이 치료 방법을 통해 인간이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4000년 동안 동아시아의 질서가 흔들릴 때 항상 태풍의 영향권 내에 들었던 우리 한반도의 역사. 책 지식인을 위한 한중일 4000년에서는 남북한과 북한도에 3분된 채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이 지금까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로 오랜 세월 고구려와 발해, 거란, 여진, 몽골이 만주 일대를 점유해 한족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한반도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준 데 있다고 말합니다. 미중 신냉전 시대를 맞이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정책도 한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팽창이라는 측면에서 관찰해보고자 하는데요. 주변국의 변화로 인한 큰 풍랑에서 벗어나 독자적 세계관을 모색하기 위한 지침서입니다. 다음은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가 선정됐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현안과 책 주제는 어떤 건가요? 이번 달 현안과 책 주제는 밀레니얼 세대입니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어 한국 사회의 주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 등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변화를 감지하고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닌 공감과 소통을 도모하고자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밀레니얼은 1985년에서 1999년 사이에 태어난 만 21세에서 만 35세 사이의 청년 세대 집단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취업,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 기성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포기했다고 해서 N4 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왜 입사 1년 만에 사표를 쓰는 걸까? 남자 아이돌이 왜 여성용 블라우스를 입는 걸까 등 기성세대는 이해하지 못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행동들을 분석합니다. 또한 저자는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가 탄생하게 된 이유로 가장 가난한 세대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통해 이들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처한 환경의 범위 안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대 차이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책을 통해 기성세대는 밀레니얼 세대를, 또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를 이해하며 서로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혀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선 밀레니얼 세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90년대생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책 마카롱 사 먹는데 이유 같은 게 어딨어요? 입니다. 얼떨결에 어른이 된 90년대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존하는 세대 중 가장 열심히 공부했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다라고.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열정이 없다며 돈을 아낄 줄 모른다고 또 자기밖에 모른다며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는데요. 이에 대해 90년대생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답합니다.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 믿었지만 그 끝에 새롭게 펼쳐진 수많은 굴곡에서 얻는 패배감, 이전 세대들의 기대감을 짊어진 부담감 등의 이유로 점점 책임감이 없어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데요. 당장 내일도 알 수 없으니 현재를 즐겨보자는 의미로 마카롱을 먹는다는 밀레니얼 세대. 막상 귀 기울여 본 적 없는 90년대생의 진짜 목소리를 이 책을 통해 제대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만들어갈 2020년의 트렌드는 무엇일까요? 20대 전문 연구기관에서 밀레니얼과 Z세대의 2020년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갈 다섯 가지 키워드는 다만추 세대, 프렌드, 선취력, 판플레이, 클라우드 소비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삶을 만나며 나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다만추 세대부터 먼저 행동에서 선한 변화를 끌어내는 선취력, 참여할 수 있는 판을 열고 논다는 판플레이, 온라인에서 누구와도 서슴없이 친구가 되는 프렌드, 그리고 소유보다 공유로 소비의 밸런스를 맞추는 클라우드 소비까지 밀레니얼 세대의 관심사와 행동을 이해하는 노력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나온 책과 현안과 책까지 만나봤는데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